이 의원님께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일원이라도 이익을 취했다면 후화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네. 일각에서는 사실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돈만은 아니라는 의심을 네. 갖고 있고요. 그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에 네.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보수를 받았던 사실이 좀 논란이 네. 됐죠. 이게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. 네. 이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그리고 이 후보가 거기에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?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. 뭐 혹시 김 의원 패널님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거 감수하시겠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. 네, 제가 네. 이게 워낙 네네.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네. 사실 그거를 제가 확정된 게 아닌 의혹이라는 수준인 거는 네네. 말씀드렸고요.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? 제가 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. 사람들이 주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. 부정확한 정보로 사람을 지배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.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알았고 그 때문에 2차 가해에 가담하는 역사적 죄를 지었던 것처럼 말이죠. 그래서 언론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권순일 대법관은 저는 정말로 일면식도 없는 분이세요. 그리고 대법원은 13분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 한 명을 뭘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군가 부탁했다고 자신의 법적 판단, 양심과 법률의 판단을 바꿀 거라는 상상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. 쉽게 말하면 제가 2015년에 이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그 초기 투자자들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3중의 보호막이 숨어 있었잖아요. 저는 민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합니다. 이재명 그 뭐가 뭐 CR도 안 먹히더라 뭐 그런 얘기도 사람들이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실제로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건 부정부패 세력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토지를 구입한 그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 안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금융이라고 하는 뒤로 숨었고 또 SK라고 하는 또 뒤에 숨었고 그 안에서도 무슨 뭐 이상한 이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또 숨었던 거죠. 아주 꽁꽁꽁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과 무슨 그 당시에 연관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두 번째로 제가 2015년에는 그 경기도지사 생각도 안 할 때입니다. 생각도 안 할 때인데 경기도지사를 나가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부당한 기소를 당해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에게 뭔가 이렇게 로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로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때 이들과 뭘 했다. 이 상상이 저는 왜 가능한지 좀 이성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